겁니다. 그러면 은은 아가 되고 이는 애가 되고,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. 요렇게 일단 두 개가 구분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움라우트, 아 움라우트는 좀 이제 정말 예외적인 중간 아에서도 나올 수 있고 에에서 나올 수 있는 아, 에 중간 발음이라서 하나를 따로 떼놓게, 요거는 양쪽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요. 그렇게 두 가지로 으, 이, 으, 아, 이, 에 이 상태에서 입술만 가지고 또 다른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잘 보세요. 으에서 으, 입술만 이렇게 모았을 때 나오는 소리가 우라는 거죠. 우. 우리가 노래할 때 써먹어야 되는 우. 대부분 오 이렇게 뭔가 다른 이상한 우를 쓰지만, 건강하고 좋은 소리를 내려면 입술만 가지, 혀는 그대로 있습니다. 으라는 못 그대로 해서 입술만 앞으로 모아졌을 때 코가 열려 있으면 명확한 우가 나는 거예요. 좁은 우. 주 하나님 할 때 제가 늘 하던 얘기, 주 이 우가 아니라 주, 여기서 만들어진 우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 구분하시고요. 으에서 입술을 닫았을, 입술만 닫았을 때 혀는 그대로 놔두고 입술만 닫았을 때 우라는 모음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으아 턱을 열면 아가 된다 그랬죠. 으아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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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거죠. 우리가 뭐 오라는 발음, 한국에서는 오가 아주 먹혀있는 오인데 이거는 노래할 때는 안 쓰는 게 좋아요. 아예 쓰지 마시고 어, 열려있는 어머니 할 때 어자를 오처럼 쓰시면 되는데 요때 어, 아에서 입술만 모았을 때 아오가 되는 오. 그럼 벌써 으라는 모음에서 네 가지의 어, 모음이 나왔죠. 으, 닫혀있을 때 으, 우가 나오고 열려있을 때 아오 두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네 개가 으라는 혀 모양의 그대로 똑같은 모양에서 턱과 어, 입술을 가지고 네 개의 모음이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오면요 이제 이라는 모음에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이에서 이 턱을 입술을 이렇게 모으면 이게 무슨 발음이냐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발음이죠. 요게 독일어에서 얘기하는 그 우움라우트예요. 우움라우트. 우하고 에라고 이렇게 그 스펠링에 보면 우에가 섞여서 이제 을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가 에 계통이기 때문에 턱이 닫혀 있을 때는 에라는 발음이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이 발음. 입술은 우, 전부 다 우인데 이 혀만 이 위치에 있는 그 발음이 어떻게 보면 우움라우트고요. 그 다음에 이에 아까 얘기했던 에 이거 열려있는 건 빼고요. 이에서 턱이 혀가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떨어져서 에가 됐을 때 이에 요거 뭘까요? 에 이게 오움라우트입니다. 오움라우트. 오라고 되어 있지만 오라는 모음 제가 좀 전에 아에서 오 했을 때 그 한국말로 오를 열려있는 어에 비교를 했잖아요. 여기가 어하고 에하고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오 음라우트는 에 이거를 어 그냥 에에서 에 이런 발음 명확한 이 혀가 이에서 이 혓부리가 다 있는 상태에서 턱만 열렸을 때 에가 되겠죠. 예, 그러면 지금 제가 모음을 8가지, 9가지 모음을 얘기를 했어요. 혹시 이제 기억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으, 하고, 이,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인 혀의 위치가 정해졌고요. 그 다음에 이게, 입술을, 으, 하고, 으에서 입술을 닫았을 때, 우가 되고요. 이에서 입술을 닫았을 때, 우, 움라우트가 된다고 그랬죠. 우, 움라우트. 그 다음에, 으에서 턱을 열면 아가 되고요. 이에서 턱을 열면 에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아에서 입술을 닫으면 어가 되고요. 에에서 입술을 닫으면 오 움라우트가 된다고 그랬죠. 어 움라우트. 어 움라우트. 그 다음에 중간에 이라는 모음에서 그냥 혀까지 그대로 떨어지면 이 열린
그게 아움라우트라고 있습니다. 아움라우트. 독일 말에 나오는 독일어에서 움라우트가 세 개가 있거든요. 아 움라우트가 있고 우움라우트가 있고 오움라우트가 있어요. 아유 어렵죠. 어쨌든 그걸 다 발음 체계 안에 넣으면 우리 입술로 입술과 혀와 턱의 개폐로 의해서 나오는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 모음이 아홉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다 쓰진 않아요. 물론 노래할 때 굳이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.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딱 다섯 개만 있으면 돼요. 아이오고 다섯 개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거는 거의 뭐 언어 안에서는 지방마다 이렇게 사투리에 의해서 이게 열린 모음이 될 수도 있고 닫힌 모음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노래할 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게 구분이 안 돼요. 어차피 닫으나 열으나 똑같은 모음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. 그래서 아홉 가지 그 모음 중에서 가운데 낀 열린 아 움라우트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개가 이렇게 굉장히 그 대조적인 으하고 이라는 혀의 위치에서 이루어진다.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에다가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골라나 비강이 열리지 않고 구강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.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구강 발성은 여러분들이 뭐 구강 발성의 어떤 장점과 뭐 좋은 점, 멋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뭐 나는 이걸 이렇게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명확한 구강 발성으로 발음과 어떤 명확한 어떤 정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다 달라요. 다 구강 발성에서 아에이오를 정확하게 혀의 위치와 어떤 그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학문적일 수가 없는 학구적일 수 없는 뭐 그런 발음 발성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 내추럴한 발성 이걸 벨칸토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벨칸토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어떤 정해진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저 이렇게 단순하게 건강한 발성에다 초점을 맞추고 구조적인 우리가 만들어진 악기 구조적인 발성을 그냥 벨칸토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뭐 딱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도 저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. 아니지만 어쨌거나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되는 발성, 건강한 발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이 아홉 가지의 모음,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과 턱의 개폐에 의한 모음 체계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알아도 모음은 거의 끝났어요. 요거 안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이렇게 입술 그러니까 잘 발음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. 닫은 데부터 으부터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단계에서부터 좁은 데서부터 닫힌 으나 이에서부터 혀의 위치를 체크하면서 모음을 연결해보면 모음의 모양을 좀 잡기가 좀 쉽지 않겠나 싶어요. 물론 좀 체크해주는 사람이 사실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.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 본문에 보면 네이버 밴드 주소가 있거든요.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서 저한테 그 발음 어떻게 소리 같은 거를 저한테 뭐 보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코멘트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로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고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른 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시면 더 좋고요. 네,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으하고 이에 대해서 좀 훈련할 수 있는 좀 팁을 하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.